네, 트레일러 첫째 날이 시작됐습니다. 일단 제가 첫 번째 순서인데요. 트레일러 첫 촬영이어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도 한번 멋있게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파이팅! 그런 날 있잖아요. 긴장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재밌게 언젠가 할 거잖아요. 잠깐요. 아무것도 빨리 멋있게 모아야지, 빨리 찍어보겠습니다. 빵. 약간 처음 당해와가지고 되게 근데 나는 기분. 지혁이 좀 멋있는데? 좀 놀랐습니다. 지혁이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라니. 첫 타자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됐을 텐데 스타트를 잘 끊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진혁아 아주 좋아. 그렇게만 하렴. 형이 지켜보고 있단다. 되게 노력해주신 만큼 잘 나오면 좋겠다. 근데 모니터링 했을 때 진짜 멋있었어.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. 진짜 좀 좋아 보였어.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. 이 경험이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인 것 같아. 출연자분들께 감사의 한마디. 아 그냥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이 몸을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리듬도 타주시고 진짜 감사드립니다. 드디어 파이널을 이렇게 됐어. 잘 해볼게요. 저기서 잘 구경해주세요. 너무 힘들어요. 꽤나 힘든 연기였어요. 촬영이 딱 끝났는데요. 진짜 하는 동안 계속 다리가 저려오고 아팠지만 되게 무중력 상태인 것 같아서 재밌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 촬영할 신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따 봐요. 안녕. 너요.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. 신기하고 재밌네요. 이번에 이거 다 써야 된대. 서 있는 거 자체가 살짝 복근도 예 원래 내가 이렇게 누워져서 깨질라면 힘주고 있어야 돼. 그래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고 이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칭찬 들어서 다행인 것 같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내일 있는 와이어 씬에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건물에 제가 90도로 매달려서 정말 멋있게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내일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드디어 험난한 와이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나아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쉽게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. 여기 다리 뒤로 빼고 스타우로 밀착하고 앞으로 한 다음에 제가 숙였다가 뒤로 갔다가 막 하는 거. 하네스 대신 카트로 나는 연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. 원래 스릴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찍었습니다. 이제 윤희 형 차례인데 저는 겁이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제가 안전한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. 안전한데? 재밌는 것 같아요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걱정했던 것만큼보다는 그래도 조금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재밌어요. 약간 진짜 바람을 가르면서 하는 느낌. 빨리 끝내서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.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? 어. 저는 지금 파쿠르 씬을 찍으러 왔는데요. 제가 파쿠르 하는 건 아니고요. 멋있는 분들이 파쿠르를 해주시면 전 옆에 앉아서 약간 리더처럼 지켜보는 역할입니다. 파쿠르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엄청 멋있으세요. 또 파이팅이 넘치시고 그만큼 저도 파이팅 넘치게 찍고 와보겠습니다. 네. 개인 트레일러 컨셉 장소인
백화점인데요. 여기는 이제 마네킹들이 예쁜 옷들을 입고 있는데 제가 다 망쳐버릴 계획입니다. 살짝 이런 걸 예전부터 약간 해보고 싶었는데 제 맘대로 마네킹을 꾸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있잖아요. 그거 뭐 뭘로 가실 거예요? 진짜? 귀엽네. 귀엽다. 귀여워. 나 보고 싶은데. 그거 13번 그거. 9번 불린데. 나와요? 개인 트레일러 촬영이 끝났는데요. 이게 총과 함께하는 신이 많아가지고 아주 강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친해지기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금방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고 표정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느꼈습니다. 이제 또 단체 촬영이 나와 있는데 저는 바로 단체로 합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우와! 야 치아, 할 수 있어? 너 리더잖아. 제가 이끄는 치아입니다. 저 옆에 앉아서 리더처럼 지켜보는 역할입니다. 진혁이는 백덤블링하지. 백덤블링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. 한번 보여주시죠 파쿠르를. 화이팅. 아니 화이팅 말. 아니 화이팅 말고 파쿠르. 그러면 저희는 촬영하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시작을 하고 이쪽에서 개인 거만한 그런 바이브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의 흐물흐물 바이브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만하라고 형 미치지 말라고. 미안 어? 저 보셨죠? 예. 동생이 형한테 지금 이런 거 보여줘서 밀치고 막 힘으로 막 제압하려고 하고 지금 이게 맞아요? 모른 척 하고 있어. 왜 저를 미쳤죠? 형 따뜻하라고. 추우니까. 감동. 화해 합시다. 좋은 동생이었나요? 지금 괜찮나요 저? 눈밖에 안 보이는데. 웃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셔서. 일단 불꽃놀이 생각하면서 제가 불꽃놀이를 직접 일으켜서 제가 이제 보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. 일단 옥상이라서 느낌도 좋고 감성도 좋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고요.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첫 번째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다들 어떤 촬영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?
아무래도 하네스 네 인정하시죠? 그 와이어 촬영이 좀 무중력을 좀 체험한 기분이라서 이렇게 첫 번째 날 촬영도 무사히 끝을 맞췄으니까 둘째 날도 파이팅 해봐야겠죠 저희. 자 하나 둘 셋 파이팅! 다음 날 봐요. 파이팅! 내일 파이팅! 모레 파이팅! 계속 파이팅!